제 거리대 바깥 풍경입니다. 아, 문 열고 싶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다육이들 빨리 거리대로 내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 이 와중에도 다육이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쪼꼬다육이 마야 다육이. 제가 지금 베란다 정리하고 첫 번째로 들어온 다육이입니다. 일삭들 언박싱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워가지고.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허! 상자가 왜 이렇게 무겁지? 도대체 다육이들이 어떤 사이즈, 어떤 컨디션이길래 상자가 무거운 거야? 아, 자, 포장. 그 쪼꼬다육엔 마야다육의 포장이 여러분들, 진짜, 저는, 아, 신박하다. 이제 그렇게 포장돼서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살짝 한번 걸어볼까요? 위에는 신문지. 요새 예전처럼 그렇게 막 날씨가 진짜 무섭지 않아. 그래갖고 할만해. 이게 올만이야. 이렇게 완전 그 구정 선물 세트, 갈비 선물 세트처럼 요렇게 엄청 큰데? 어머, 애들 사이즈가 전부 빅 사이즈야. 어머나, 사이즈 이렇게 큰지 몰랐죠. 과를, 이야, 어머, 화분지 왔어? 아니, 뭐야? 화분지 왔다고? 그래서 무거웠구나. 원래 쪼꼬다육이 마야다육이 화분지 안 와요. 화분지 안 오는데, 어머, 이거 화분지 왔어. 그리고 사장님 왜 그게 없지? 설명서가 없지? 아니, 설명을 뭐, 어, 어머, 웬일이야? 자, 찾아봐야 되겠다. 아, 요 애기들은 지금 쪼꼬다육엔 마야다육에 18종 그 지금 창종류들 다육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오늘 얘들을 개당 12,000원씩, 대박이다. 12,000원씩 구매가 선택이 가능하대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12개만 왔는데 총 18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12,000원씩. 5만 원 이하는 택배비가 여러분들, 4,000원 여러분들 택배비 부담하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지금 분째 왔거든요? 여러분께도 분째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넷, 6개잖아요. 6만 원어치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개당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와, 그렇구나. 자, 저는 요거가 세트인가 싶어가지고. 세트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쏙쏙 골라가지고 사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요렇게 택배가 일단은 포장이 돼서 왔는데 요거 첫 번째 상자 제가 먼저 열어볼게요. 열어서 지금 꺼내서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떡해. 바닥이 얘가 막 화분지 왔어. 화분지 와가지고 일단은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름 맞추기 하면 재밌겠다. 도대체 어떤 다육인지. 와, 근데 진짜 기가 막히다. 포장이, 어우, 전이 다육이가 참 좋아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이 키핀장에서, 어머, 테이블 꽉 찼어, 꽉 찼어, 어떡해. 키핀장에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육들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상자가. 완전 어마무시한 상자가 와가지고 대박이요. 대박이요. 신난다, 신나. 진짜 얼마만에 지금 집에서 언박싱을 하는겨. 아, 신납니다. 자, 신문지 왜 깔았냐면 화분째 와가지고 화분에서 자꾸 흙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들 여기 전부 18개의 종류의 다육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는 지금 12개, 일단 6개부터 상자 먼저 하나. 야,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우리 사이즈가 이렇게 어마무시해. 진짜 사이즈 너무 크다. 너무 커, 너무 커. 어떡해? 이렇게 커가지고, 어? 와, 근데 진짜, 아, 요애 이름을 제가 봤는데, 아, 너무 이뻐. 저얘 너무 이뻐요. 자, 일단은 얘부터. 얘는 생장점 주변이 오, 이렇게 잘생겼네. 이렇게 예쁘고. 색감은 약간 지저분한. 제가 좋아하는 패션, 어머, 마돈나야? 마돈나? 여러분, 마돈나 되게 고가인 거 아시죠? 마돈나가, 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제가 이 마돈나를
착한 가격에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마돈나 제비 농장 사장님이 다시는 그렇게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그때 여러분들한테 막 진짜로 막 이거 마돈나 이렇게 가격 착할때 이거 꼭 구매하시라고. 왜냐면 마돈나를 제가 대품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마돈나 대품이 완전 환엽에다가 엽성이 진짜 좋아요. 요 마돈나, 요 마돈나가 지금 여기 12,000원. 요거 마돈나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세트가 아니라, 요게 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다육이를 그냥 고를 수 있는 지금 그런 찬스입니다. 그래서 마돈나, 요거 12,000원. 요것도 12,000원. 그 다음에, 떨어질까봐. 저 이게, 얘가 너무 좋아요. 얘를 원래, 이게 12,000원이에요. 이거 뭐야? 스타보스래요. 저는 얘가 뭔 줄 알았냐면 레종인 줄 알았거든요. 레종이 굳으면 레종하고 여러분들 스타보스하고 느낌 되게 비슷한데 제가 지금 키핑장에서 그 레종이 묵어가는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진짜 추천드려요. 레종 너무 이뻐. 레종 아니야. 근데 얘 스타보스가 레종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아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얘네들 너무 닮았는데? 얘네들 관계가 뭐지? 이렇게. 근데 지금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가 얘가 14cm 포트거든요. 제 손 지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얼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어디서 이런 걸 12,000원에 사요? 저는 진짜 이 쪼꼬다육의 마야다육 사장님이 다육이를 제가 거기 재배 그 하시는 하우스도 가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다 못하죠. 당연히. 그리고 잘 키우시는 게 있어요. 잘 키우는 게 있지 모든 농장이 다 잘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잘 키우는 다육들은 사장님께서 키워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장님 댁에 없는 애들은요 원가에 가져다 진짜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제가 그렇게 이 지금 분 사이즈가 보시면 이 분 사이즈가 자 이렇게 이게 14cm분이거든요. 14cm분에 머리밥이 요렇게 많은 애가 얼마요? 12,000원이에요. 이거 스타보스 환엽 12,000원. 12,000원. 와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저기 제가 요즘에 실망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실망이 막 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특정 상품이 싸고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아주 오래전에 너무 고가에 샀던 애들 있죠. 수십만 원대에 샀던 애들이 그 가격에 비해서 싸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아 제가 딱 불러요 마음속에 이거는 저거는 얼마야? 그럼 딱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저는 진짜 자부해요. 실방만큼 싼 거 실방 그 이상보다 싸요.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큰 애가 얘는 뭐야? 골든 마스크 이렇게 큰 애가 12,000원이에요. 요게요. 요게 뭐 정성가라고 하면 당연히 뭐 지금 보통 판매한다고 하면 얘가 얼마 2만 원대에 나오겠죠. 지금 창값이 넘값이 됐다고 하더라도 2만 원대에 나오겠죠. 2만 원대에 나올 텐데 지금 12,000원이에요. 12,000원. 사이즈 지금 14cm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는 지금 골든 마스크는 이 사이즈 말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 쪼꼬다육의 마야다육에서 워낙에 요런 애들 키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런 종자 사이즈 해갖고 진짜 착하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완전 화분에 앉혀가지고 뿌리를 다 이렇게 막 건강하게 내려가지고 지금 이거 얼마? 12,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얘가 사이즈가요. 얘도 사이즈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주먹하고 뭐 비교를 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저 요렇게 커요. 거의 지금 포트가 14cm 포트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단수도 이렇게 좋고 자 이렇게 색감 자체가 얘는 색감 자체가 약간 그 한스 에보니 같은 그런 약간 그 붉은 계열보다는 물론 얘도 빨개져요. 빨개지긴 하지만 지금 자체가 이 베이스 자체가 약간 녹빛이 푸릉푸릉한 그런 녹빛이 살짝 있죠. 뭐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어떤 색감이든 간에 저는 다육이가 참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다육이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나 다육이 한 거 너무 좋다. 제가 지금 올해 다육이 6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우리 남편한테도 제가 자다가 말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자다 말고 아니라 잠자려고 누웠을 때 나 다육이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나 다육이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게요?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제가 했더니 우리 남편이 나도 당신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남편의 다육인가. 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딱 봐도 블루 드래곤 같죠? 자, 올해가 청룡의 해잖아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이게 얼마라고요? 12,000원, 12,000원. 사이즈 진짜. 제가 진짜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이제 초코달걀, 마요달걀, 원래는 국민 묵둥이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원래는 창을 키웠었어요. 창을. 그러니까 1세대 수입 창을. 근데, 이 블루드래곤도 진짜 많이 재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가격대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진짜로. 야, 정말. 어떡해, 이거. 이거.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12,000원. 블루드래곤. 제 주목하고. 이 14cm 포트입니다. 14cm 포트에 이 블루드래곤이. 12,000원. 자, 블루드래곤 입장 뒷면 손톱이 요렇게 큽니다. 요렇게 크고요. 화분에 앉혀가지고 뿌리까지 지금 튼실하게 내려가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뿌리를 털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뭐 뿌리가 얼마나 건강할지.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엽성이라던가, 물 반응하는 정도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니까요. 와, 진짜 정말. 자, 너무 좋습니다. 자, 블루드래곤도 여기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사이즈가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울트라 베이비가 왔어 응? 자 이름부터 한번 볼까 궁금해 블랙팬서야? 어이? 블랙팬서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 얘가 블랙팬서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얘가 진짜 새까만데? 막 이런 느낌은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얘기들을 얼마? 세상에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 여기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화분에 이만큼 키우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12,000원이래요. 다 남아도 12,000원 남는 건데 아닌 거잖아요. 야 진짜 블랙팬서 사이즈 이렇게 커요.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그래요. 창이 씨가 마를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창이 이렇게 막 창을 막 이렇게 팔면 창이 씨가 마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착할 때 저는 뭐 그냥 뭐 착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창이어서 금이어서 국민다육이어서 뭐 저는 사실 그런 구별 없거든요 예쁘면 예쁩니다 레드길바 와 오랜만에 나왔다 레드길바는요 얘가 제가 그 초보 다육맘 시절에는 얘가 조금 흔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모양이 근데 굉장히 예쁘네요 레드길바는요 아마 엘레강스 계열하고 아가보이데스의 교배종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가 그냥 다 창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그쵸 창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가보이데스랑 아가보이데스의 교배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모양만 가지고 이게 창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긴 삘은 창이니까 요새 뭐 창은 뭐 아니니까 뭐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예쁘면 아 내 스타일이면 저 다육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겠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창이다 국민이다 이렇게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포트 사이즈 지금 14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레드길바 예쁘죠 이렇게 색감이 요래요 왜 레드길바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 레드길바도 길바도 색감이 이름이 진짜 다양해요 한 6개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오는 어떤 그런 색감이라던가 삘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성공적인 부모 조합 교배가 있을 때 그 부모 조합 교배 가지고 이제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샴페인하고 똑같아요 얘도 그 정도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색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드 길바 색감 요렇게 예쁘게 다 지금은 약간 다크한 붉은 색감이 나오지만 얘도 되게 밝고 또 맑은 그런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자 두 번째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야 두 번째 상자도 무거워 아니 우리 짝꿍이 이거를 들여서 옮기는데 되게 무거운 그거를 시츄에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야?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 허약하게 드는 척을 하지? 했더니 상자 아니 분쇄 왔어 분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응? 저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오죠? 자, 연석들 풀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한우 선물보다. 다육맘들은, 자, 요, 다육이 선물 받으면 더 신나죠. 한우는 먹으면 없어지지만. 다육이는, 사이즈 진짜 큰데 이게 12,000원이야? 못 살아, 못 살아. 얘 너무 예쁘죠? 아, 안 보이시나? 너무 예쁘죠? 자, 요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세상에, 사이즈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 나 진짜, 초코다육은 마야다육에서 다육이 언박싱 진짜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다 큰 애들은, 이렇게 큰 애들을 이렇게 언박싱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요게 세트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다육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건데, 개당 지금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5만원 이하에서는 택배비 4,000원이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5만원 이상에서는 뭐 택배비는 이제 사장님께서 내고서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사이즈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야,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제가 다 미안할 정도로 사이즈가 크네. 와, 근데, 아, 진짜, 요거는, 자, 요거, 요, 얘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 녀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야? 넌 진짜 패션 아니니? 어, 아니야, 나 인데, 바손이야. 아, 바손, 응, 바손. 패션. 하고 바손은 다르지. 그렇지. 당연히 인디언 바손입니다. 제가 바손, 패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 녀석은 손톱이요. 약간 수줍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자라고사 같은 그런 손톱을 하고 있는 게 요 녀석의 특징이고 입장 전체가 약간 검붉게 좀 지저분하게 물이 들어오는 게 특징인데요. 야 진짜 가격대 너무 좋다. 요게 12,000원인데 화분의 사이즈 역시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 지금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사이즈면 여러분들 베란다에서는 대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얘를요 10cm 포트에 그냥 10cm나 12cm 포트에 넣어가지고 약간 기대감이 있는 화분이다 하면은 거기에다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얘가요 지금 재배농장 사장님들은 진짜 키우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리고 오면은 얘가 여기에서 진짜 막 물을 이제 요 화분 여기에서 막 계속 막 물을 잘 먹여가면서 키우면 모를까.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그냥 생각하시고 얘를 대품으로 키운다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서는 조금 쫄려가지고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 키핑장에서는 여기에서 사이즈를 더 업시켜도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굳이 뭐 다육이를 막 그렇게 막 대품으로 지금 막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육이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착해지면서 근데 계속 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거 흐름상 다육이가 지금 이렇게 착해지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내가 키워야지 하나에 몰빵해 갖고 얘를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지 않나? 정말 매니아틱한 그런 다육도 그런 시절에는 창다육이 진짜 크게 키워가지고 이거를 진짜 고가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재테크를 했다면 지금은 진짜 그렇지 않고 재테크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다육 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예쁘게 키우고 하려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해요? 얘 뭐 크게 키우면 멋져요. 근데 작게 달달 묵히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식물의 다육이기 때문에 요 녀석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더 크게 키울까? 작게 키울까? 얘네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세가 좋으니까. 네, 저는 요즘에는 좀 딱 맞게, 크게 작게가 아니라 요 애한테 딱 맞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었어? 나 이렇게 줄어드는 거 키우기 싫은데? 라고 할 때가 있고, 아, 내 진짜 달달 묵혀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때가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나에게 어떤 유행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궁금하죠. 이거 이따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얘는 자이언트 킹입니다. 자이언트 킹. 얼마 전에 제가 키핑장에서 자이언트 킹도 분갈이 했는데 제 자이언트 킹은 아직까지 덩치가 작아가지고 아가아가한데 진짜 사이즈가 이렇게 큰 녀석이 와버렸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저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사장님이 키우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잘 키운 거죠. 잘 물 잘 먹이고 통풍 환기 그다음에 그 방제 이런 거 잘하면 잘 커요. 근데 우리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포트 사이즈 여기도 14cm 포트에 제 주먹이 이렇게 삘이 이래요. 요런 삘 약간 사나운 삐를 가지고 있네요. 아주 당당해요. 얘가 뻗어있는 이 모습이 진짜 당당하고
딱 그런 게 느껴져요. 진짜, 어우, 이 쉐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아주 그냥 힘이 넘치고 당당한 그런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손톱 전체적으로, 입장 끝이 전체적으로 지금 손톱으로 물이 들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 가지고 있고요. 입장 안쪽에 살짝 붕 힘줄 같은 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 당당하다. 너 자존감이 되게 높은 애처럼 보인다. 그래. 자. 자이언트 킹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면 돼요. 개당 지금 12,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죠. 자, 요 녀석도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아주 통통한 지금 엽성에다가 생장점 주변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 가해 쪽으로는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너 이름은 말도 안 돼. 뭘 봤길래? 뭘 봤길래? 간츠가 12,000원이야? 이런, 사장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야, 너무하네, 어? 아니, 물론 얘가 다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사이즈는 애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애기다, 애기가 아니다는 사이즈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막 젖살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젖을 떼내냐, 못 떼내냐, 이런 거 갖고서는 하셔야 되는 거지, 사이즈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량아도 있는 거잖아요. 좀 사이즈가, 좀 사이즈란다. 좀 작게, 우리 둘째처럼 좀 작게 태어나는 애도 있는 거죠. 우리 둘째가 2.4kg인가에 났거든요. 간츠. 간치 12,000원. 자, 그러면 오늘 나 정말 딱 5만 원 넘게 맞추고 싶어. 뭐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6개 고르면 6만 원이잖아요. 6개를 고르시는데, 와, 간츠. 여기다 꼭 넣어서 하세요. 간츠, 인디안 바소, 뭐 이런 애들 꼭 넣어가지고 하시고, 먼저 봤던 애 중에 저는 스타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타보스, 그 다음에 올해 청룡의 해니까, 블루드래곤 사이즈 좋은 거. 손톱 진짜 굵게 나오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간츠. 간치가 지금 12,000원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간치가. 그다음에 자, 사이즈. 아, 어떤 애? 얘. 얘는 뭘까? 내가 아는 애일까? 볼까요? 아, 프랭크슈퍼콜로. 프랭크슈퍼콜로는 기본이 되는 다육이에요. 교과서 같은 다육. 근데 왜이 다육이 이름 몰랐어? 아유, 이게요. 이런 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름을 너무 많이 다르게 이렇게 돼요. 다르게 유통이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별종일 것 같거든요. 선별종이 뭔 뜻이야? 똑같은 프랭크 슈퍼콜론이 다 밭에서 키우고 있는데, 입꼬지를 다 해서 키웠는데, 어떤 애가 너무 환엽에다가 색감이 약간 까뭇까뭇하게 나와. 그러면 그런 애들 선별해갖고 이름 다르게 붙여주는 거야. 그게 선별종이에요, 선별종. 그러면 프랭크 슈퍼콜론의 선별종, 걔는 뭐, 아마데우스야. 뭐, 만약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면은 풀네임으로 오면은 그래 너가 프랭크 슈퍼콜론의 선별종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겠지만 너무 기니까 그거 다 떼고 너는 그냥 아마데우스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얘가 지금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거든요. 14cm 포트에 지금 넘쳐나가지고 애기가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입장에 꽁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거저 진짜 너무 싫거든요. 얘 이렇게 딱 빼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흙을. 빨리 이거 주말에 가서 해줘야 되겠다. 흙을 받쳐줘가지고 애기들이 여기 있는 애기들이 무름도 생길 수 있지만 야, 얼마나 불쌍해. 여기 있다고 해보면 여기 진짜 우리 코르셋 입어갖고 배에서 자국나는 것처럼 얘네들이 그러건 상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12,000원. 프랭크 슈퍼콜론. 제가 여태까지 봤던 프랭크 슈퍼콜론 중에서 제일 가격대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색감이 지금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프랭크 슈퍼콜론 그다음에 아메스트로는 그냥 국룰이에요, 국룰. 프랭크 슈퍼콜론. 얘는 아메스트로비에 비해서는 약간 새엽인데, 프랭크 슈퍼콜론에서 다시 선별을 하는 애들이 뭉크 같은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색상이 약간 독특하게 물드는 애들. 자, 요렇게. 진짜 얘 프랭크 슈퍼콜론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왕대박 사이즈. 자, 얘도 진짜, 얘도 왕 얼큰이야.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너 이름 뭐야? 너좀 예쁘게 생겼다? 콜리? 아. 저는 근데 콜리를 완벽하게 물든 얘 급한 모습을 못 봐가지고, 응? 내가 너를 진짜 어떻게 너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콜리. 사이즈가 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우량아로 키워가지고, 진짜 이걸 12,000원에 판매하는 거는, 야, 이게 재배농장 아니면은요, 불가능하거든요? 재배농장이 아니면 진짜 불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재배 농가들, 지금 판매 농가들이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지금 이게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쟁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다육시장 경기 불경기에 이런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야, 진짜 와, 정말 12,000원, 콜리 12,000원 진짜 너무 훌륭해요. 사이즈, 이건 진짜 사이즈를 또 재봐드리고 싶다. 포트 사이즈가 여러분들 이게 14cm 포트인데 14cm 포트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입장 뒷면감? 와, 정말 잘생겼다. 넌 진짜 아깝다. 넌 진짜 아깝다. 얘한테 미안할 지경이네. 야, 네가 시대를 잘못해서 지금 시대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냥 너가 잘못. 너가 인기가 없어서 미운 여서가 아니라 17cm가 지금 나오거든요. 단수가 이래요. 12,000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자부하는데 그 어떤 실망보다 지금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부택도 보는구나. 저도 당연히 봐요. 다육이 시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요. 저는 지금도 밤에 마지막 일과가 엑스플랜트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새로운 다육이 있나? 이건 다육이 이름만 바꿨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름만 바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쪼꼬미 종자포트 애기들 진짜 휴밀리스랑 말간이랑 요런 삘 나는 애들 이름 계속 바꿔갖고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막 시작하시는 초보 다육맘들은 그 이름을 진짜 철석같이 믿고 키울 거잖아요. 그런 이름들은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이름들이거든요. 휴밀리스나 말간은요 끝까지 살아남을 이름들이에요. 왜냐면 휴밀리스 자체는 워낙에 유명한 그 다육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이름이지만 그런 거 삘 조금 비슷하다고 아니면 선별했다고 색감 조금 더 예쁘다고 다른 이름 붙여갖고 잠깐 나오는 거는 해당 농장에서만 유통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질 이름들이거든요. 요거 콜리. 와, 사이즈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자, 제가 얘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어떤 애인지 제가 대충 감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 다육이 진짜 너무 사랑해요. 너무 추천하고 싶고요. 2년, 3년? 3년, 4년 정도 키워보니까 얘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다육생활 지금 6년차 했잖아요. 6년차 하는데 보통 2년은 지나야 특정 농장 사장님과의 어떤 그런 신뢰관계, 그 다음 특정 다육에 대한 정보가 2년이 돼야지만 저한테 쌓이더라고요. 얘는 한 4년 정도 키워보면서 올해 들어서 얘네들이 모양새가 조금 달라지면서 명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예뻐요. 이 삘은 레드 다이아몬드 전체에서 다 나와요. 너무 예뻐요. 진짜 추천드릴게요. 너무 가격 좋으니까 지금 꼭 가져가세요. 제가 키핑장에서 다른 매니안이 왔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 막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생장점 주변이요 너무 예쁘게 모양을 잡아가는데 저 진짜 너무 키핑장에 가서 지금 요즘에 이 다육들 보면서 제가 힐링하는 다육 중에 하나가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예뻐요. 너무 칭찬해요. 자, 요것도 12,000원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요 포트 사이즈는 지금 보니까 12cm 포트인 것 같거든요. 마돈나하고 요번에 지금 요 레드 다이아몬드만 사이즈가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포트 자체가 좀 작게 왔어요. 12cm가 아니네. 더 크네. 포트 사이즈가, 아, 그렇지. 12cm지. 아마 12cm? 12cm 포트일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공에서 보면 이렇게 빡빡하니까 얘가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거죠. 생장점 주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요 사이즈로 받으신다면 요 사이즈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지금 저한테도 요 사이즈 왔으니까 요 컨디션 요거 진짜 추천해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쇼핑 목록에는 요 레드 다이아몬드나 간츠, 이 다음에 인디안 바손, 저는 스타보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얘 너무 좋아. 콜리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좀 기본으로 싹싹싹 넣은 다음에 마돈나도 꼭 넣으세요. 마돈나 이거 되게 고가 다육이에요. 마돈나 꼭 넣으시고 얘가 엄청난 환영을
되거든. 넣어서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좀 구매해보세요. 아우, 진짜. 제가 뭐, 자이언트킹이라든가, 프랭크 슈퍼클론,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블랙팬서, 막, 이런 레드길바나, 골드바스크 같은 애들이 안 이뻐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많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키워보니까, 다른 애들은 제가 그게 없어. 올해, 이제, 2, 3년 전에 키웠지만, 아직까지 막 이렇게 어떤 필이 진짜 멋지게 난 걸 제가 아직 못 봐서 그런 거고요. 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제가 진짜 너무 추천. 이런 필 너무 예뻐요.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다 이런 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애가 뭐 어떤 다육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샴페인 종류의 어떤 그런 좀 약간 다른 그런 버전 같다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진짜로 특별하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그래서 제가 얘 마지막으로 했어요. 얘 딱 제가 알고 있는 그 필이 딱 나서, 아, 얘 레드 다이아몬드구나 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쪼꼬다육의 마야다육에서 요 창다육이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 애기들이 12,000원씩 지금, 그것도 세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쏙 골라서, 그리고 보통 쪼꼬다육의 마야다육의 그런 가격대는요, 정말 착하게 해가지고 세트 구성을 크게 묶어서 9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대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좋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12,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신 지금 그런 세트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12,000원에 6개였구나. 12,000원 12,000원 6개면 6, 2, 12, 7, 한 상자에 지금 72,000원 상자인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제가 했네, 앞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요거 한쪽에 나란히 놓고 또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실방보다 싸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자, 간츠 12,000원. 환엽 마돈나 12,000원. 레드 다이아몬드 12,000원 추천. 자이언트 킹 요녀석은 진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쉐입을 하고 있죠. 프랭크 슈퍼콜론 사이즈 왕. 진짜 사이즈, 진짜 제가 소개했던 거 역대급 최강 사이즈 12,000원. 블루드래곤도 12,000원. 요거 진짜 사이즈, 요것도 최강이에요. 역대급. 요 정도 사이즈면 지금 18,000원대, 18,000원대에 지금 판매가 돼야 되는데 12,000원. 인디안 바손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도 원래는 지금 판매가 되려고 하면 18,000원에서 20,000원대 판매가 돼야 됩니다. 골든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골든 마스크도. 자, 요것도 지금 12,000원. 자, 레드길바 군생이 12,000원입니다. 정말 만나기, 저는 제가 초보 때 많이 만났지만 지금은 많이 없는 녀석. 다른 이름 나올 수도 있어요. 레드 길바. 자, 스타버스 요거는 저는 너무 예뻐요. 제가 요게 너무 예쁩니다. 자, 스타버스 키우시는 분들, 스타버스 키우시는 분들, 그 레종도 키우시고 계신 분들, 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 진짜 너무 예쁜 다육이. 블랙팬서 완전 얼큰이 사이즈 블랙팬서. 콜리 진짜 너무 괜찮아요. 콜리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사이즈 별로 안 커 보이죠? 자, 제 주먹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녀석들이 개당 가격 12,000원으로 초코다육의 마야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다육이 쏙쏙 골라서 조합 맞출 수 있다는 특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크죠? 고를 수 있죠? 완전 신나죠? 완전 신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요? 자, 5만원 미만에서는 택배비 4,000원 여러분들께서 부담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 구매하셨을 때 그때 택배비 사장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래서 택배비 여러분들 부담 안 하시는 가격대가 4개, 5개, 딱 5개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 되겠네요. 저는 지금 12개를 소개해드렸지만 더 폭넓은 선택 18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쭈꼬다육의 마야다육에서도 판매 영상 지금 아마 올라갔을 거니까 다른 다육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받아보시면 한 세트 더 하고 싶으실 거예요. 진짜 만약에 키핑장에 있다면 이유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품어보실 수 없어요. 진짜로 정말 최고의 기회니까요. 지금 사정이 있어요. 초코다육의 마야다육 사장님께서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회죠. 우리에게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품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언박싱 여기서 마치고요. 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